레벨업 테스트 풀어볼게요. 다음 SQL 중 결과가 다른 SQL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조인 쿼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은 샘플 1 테이블과 샘플 2 테이블을 전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인을 한 번씩 해볼 텐데요. 1번은 이너 조인을 했죠. 이렇게 별다른 명시된 문구가 없이 조인을 하면 이너 조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보기와 1번 보기는 같은 의미를 가진 쿼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을 보면 4번도 from 절과 where 절은 동일한데 지금 select 절이 다르죠. select 절에 b.column1이 출력이 되었는데 어차피 웨어절에 보시면 a.column1과 b.column1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a.column1을 출력을 하든 b.column1을 출력을 하든 같은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번을 볼까요? 3번은 지금 웨어절을 보시면 b.column1 옆에 플러스 기호가 더해졌는데 오라클에서는 아우터 조인을 할때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의 의미는 샘플 1 테이블 left outer join 샘플 2 테이블을 하라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샘플 1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출력이 되고, 샘플 2에 있는 데이터는 조인에 성공한 데이터만 출력이 되고, 성공하지 않은 데이터는 널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차례대로 한 번씩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로우가 출력이 됐죠? 21과 41. 아래도 역시 21과 41이고요. 3번은 모두 출력이 됐고, 샘플 2 테이블에서는 조인에 성공한 데이터만 출력이 됐고 나머지는 널 값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4번은 조인에 성공한 두 개의 로우가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